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시고 가세요. 투표하시고 가세요. 총학생회 재선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일째.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셨나요? 혹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나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뽑아놔도 그 학생의 활동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뭘 했으면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실질적인 변화가 이번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소통의 창구가 좀 다양한 학생회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학생회는 저희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 그 학생회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약간 모호한 측면이 많았는데 이번 학생회는 조금 더 약간 단지 내용만 학생들한테 친숙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친숙한 학생회가 정말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학생들 대부분이 지적한 현 학생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리감이었습니다. 학내 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어디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교와 학생 자체에 대한 실망도 큰 게 현실입니다. 디테일과 비상, 비상과 디테일.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두 선본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 우리 학교 학생 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학생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우리 학교 학생 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 내가 말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또는 내 주변에서 말하니까 정말로 되는구나,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총학생회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총학생회장 선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결국에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와 확신을 심어주어야 다시 총학생회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신뢰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각 선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먼저 디테일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뤄내므로써 학생회와 자치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꾀어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해서 저 멀리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라고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저는 그것이 그렇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거기서 풀 수 없는 딜레마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맞닥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디테일 총학생회가 생각하는 아래에서 위로부터 쌓아 올라가는 총학생의 해결 방식입니다. 비상은 정책 공약의 직접적인 제1 목표를 신뢰 회복과 인식 개선으로 삼았습니다. 스누이톡, 총학사업 알림 등을 골자로 한 학생회 2.0 사업,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대표 의결권 제도화 공약 등에서 이 같은 목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두 선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비상은 학생회 2.0의 스누 학생 자치 펀드 사업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스누 학생 자치 펀드. 동아리나 학회와 같이 공식적인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마음 맞는 학생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언제든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회자 공동 질문인데요.
학생회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도입할 정책 공약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는 저희 선본의 생각으로는 학생의 2.0이라는 공약 하부에 있는 스누 자치 펀드라는 공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뭐 밴드도 하고 싶고 뭐 무엇도 해보고 싶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학회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단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학내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주는 저희의 공약 중에 하나가 스누 학생 자치 펀드입니다. 단순히 자금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공간, 물품에 대한 지원도 모두 이 펀드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디테일이 두레문예관을 제2의 학생회관으로 만들며 학생 자치 공간을 확충시키겠다는 부분과 대응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디테일이 꼽은 가장 먼저 이행할 공약은 바로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김보미 부후보가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공동대응 학부생 대표로 활동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회장 취임 후에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이제 두 후보가 다 이제 동의를 한 바는 그 이제 교수 성희롱 성추행 사건입니다. 디테일은 공약집에서 먼저 이 문제에 가장 큰 논란을 점화한 K 교수의 공판과 징계를 모니터링하며 대본부 협의체 마련, 총학생회 신고소 설치 등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이 교내 성희롱 성폭행 피해자 대응책자를 발간하고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은 학생들의 자치 참여와 그 인식 개선이라는 비상 선본의 주 목적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선본의 공약을 추가로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내 교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비상이 역방향 셔틀 운행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한 데 비해 디테일은 역방향 셔틀과 관련한 공약을 폐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디테일은 공약집에서 역순환 셔틀 운행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순환 셔틀의 수를 줄여야 하는 현실적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됐다. 실제 과거에 역순환 셔틀 배차를 조정했던 때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공약은 당장 실현 불가능하기에 내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비상 측에서는 본부로부터 총학생회의 이용 환경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정안을 결정하면 버스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학내 셔틀버스 조정보다는 먼 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광역 셔틀버스 신설 운영, 단선버스인 750A와 B 노선, 지선버스 5511노선의 학내 운행 도입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비상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논쟁을 점화시켰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역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수요조사 이후에 총학이 임대를 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총학이 지는 것인지 본부가 지는 것인지, 또는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던 운영 주체가 지는 것인지. 이에 디테일은 현 공항버스나 경기도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것처럼 앉아서 올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면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역 셔틀과 관련돼서도 이제 뭐 언론에서도 뭐 위험성이라든지 그 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 오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공항 버스는 이제 그 모두 앉아서 타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저는 뭐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광역 셔틀 버스가 앉아서 오길 수 있는 형태로 해서의 안전성만 충분히 담보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실 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디테일은
본부의 셔틀버스를 광역 셔틀버스로 확장 운행하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광역 셔틀을 탈 때 본부의 셔틀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더 이른 시간대에 그 버스를 운영해서 나중에 서울대 입구역에 오는 그 통학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셔틀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고 실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액의 금액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더 임금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광역 셔틀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이걸 통해서 실제 그 노동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최근 셔틀버스 운수노동자 부당해고와 관한 논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비상선본의 적극적인 관심을 의식한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비상과 디테일, 디테일과 비상은 각자의 콘셉트로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공약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선거는 4월 9일 목요일, 내일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내 곳곳에는 기표소가 설치되었고 선거를 알리는 목소리가 이곳저곳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 가세요. 보다 나은 소통과 참여, 보다 가까운 학생회를 열망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실현시켜줄 선보는 과연 어디일까요? 함께 만드는 변화 비상, 당신을 위한 구체적 약속 디테일. 2015년 관악의 선택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관악을 보는 눈, 관악 포커.